더블전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정경욱입니다. 겨울이 돼서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로부터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스트 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TV 채널에서 유명한 채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테스트가 있었고, 근데 그 비교 테스트에 제가 주로 추천해서 쓰고 있는 제품들이 두 가지가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도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경험해보는 삼아서 경험도 해볼 겸, 그리고 저희 병원에 지금 스마디라는 회사에서 나온 에피라는 수분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 측정기를 또 테스트를 해볼 겸 어느 게 더 객관적인지 그걸 테스트해볼 겸 해서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등을 했던 제품, 그리고 주변에서 추천이 제일 많았던 제품, 용량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한,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제품 네 가지를 가지고 밑으로 흐른 것만 좀 닦아주세요. 서로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용량이 제일 많고 가장 저렴했던 3번 제품이요.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자체 브랜드예요. 이렇게 시술 직후 값을 시술 직후 값을 다시 보시면 1등한 제품, 그다음에 2등한 제품, 그다음에 용량이 가장 많고 저렴했던 제품, 주변 추천이 많았던 저희 자체 브랜드. 자, 1등한 제품 V상의 특징들이 있는 관계로 1번 부위가 이마였고요, 2번 부위가 오른쪽 뺨, 3번 부위가 왼쪽 뺨, 그리고 4번 부위가 턱이었는데 시술자가 26, 30, 32, 31 이렇게 나왔었고요. 시술 직후에 55, 50, 60, 60. 사실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번 제품이 약간 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좀 있지만요. 중요한 건 사실 시술 후 30분이 아니라 저희는 15분에 테스트했고요. 15분 후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1번 제품은 1등 했던 제품이죠. 135%가 유지가 됐어요. 시술 전에 비해서. 2번 제품은 103%. 사실 거의 시술 전과 다르지 않은 차이를 보였고요. 3번 제품이 가장 효과가 좋았는데 거의 16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제품이 135%, 1번 제품 같이 나왔어요. 지금 이쪽 제품들 이렇게 보시면 미스티안 제품하고 저희 더비단 제품하고는 15분 후 보습력이 거의 같았고요. 그다음에 이 3번 제품이 용량도 가장 많고 가격도 가장 저렴했죠.